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실 우리 김열매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예. 지금 일단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는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한참은 막 공급적으로 이렇게 또 다시 방향을 틀은 것 같다가 지금은 대출 규제에서 약간 또 대출 풀어주는 그 느낌입니까? 대출을 풀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력한 대출 규제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강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약간 풀어주는 걸로 또 좀 바뀌었죠.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스탠스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아마 계속해서 강화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그 뉴스 플로우를 보면 부동산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쓰는 신문기사도 덜어 보이고.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주간 단위로 한국부동산원, 네. 옛날 감정원이죠. 네. 한국부동산원하고 KB국민은행에서 시세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 주간 단위 변동률 자체가 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간으로 0.04%에서 네. 0.4%에서 0.3%로. 그러니까 이게 0.0 몇씩 약간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플러스지만. 네. 이 상승률의 고점은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다.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현을 언론에서는 예. 이제 고점은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주간으로 0.3%씩 상승하면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52주잖아요, 1년이. 그렇지. 맞아. 그럼 1년에 15% 올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0.3%씩 오르고 있는 거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뭐 유력일간 지금 그저께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내가 저 3일 전인가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이 잡혔어요. 뭐냐면 일면에 청약 광풍인데 미계약 속출. 뭐 그런 기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슨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초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뭐 45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려요. 뭐가 네. 진짜 변곡점인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도 내가 이게 좀 몇 개 봤거든. 그러니까 계속 고고를 외치던 한두 분이 살짝 아 바꿨어요. 살짝 바꾸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요거 좀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객관적인 우리. 김열매님을 모셨죠, 저희가. 네, 뭐 저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 네. 보다는 일단 네. 수치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수치가 나오는지 어느 부분이 혼란스러운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격 지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가 주택에서 오히려 또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라든가 성수동의 네. 초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네. 이런 지역에서는 뭐 5억, 10억씩 한 번에. 네,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계약이 속출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규제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특히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약간의 편법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법적으로 약간 헷갈리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좀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게 아파트리죠. 그런데 조금 또 다른 게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다 미묘하게 다른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거나 네,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안 받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을 지금 워낙 못 사고 있고 청약을 하면 경쟁률이 여전히 수십 대 1에서 몇백 대 1까지 가니까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청약을 하셨다가 당첨이 되고 나면 또 미계약을 막상 당첨이 됐는데 보니까 평당 단가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 그러면 그거 청약 그거 영원히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상품들은 사실 그런 건 이런 거는 청약과 아, 무관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닌 것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든 게 뭐 저기 마곡에서 가까운 우장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일반 아파트잖아요. 일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데 미계약이 속출한다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8월 달 지금 한 2개월 늦게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 데이터가 8월 달 데이터인데 전국적으로 또 줄었어요. 전국 미분양이 15,000개 수준이고 수도권 다 합해도 1,000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미계약이 속출한다 아파트에서 아. 이거는 뭐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 네. 네. 좀 다른 상품들이 그러고 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쪽에서의 근거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네. 주택 거래량은 분명히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급감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래량이 줄었다. 네,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가격 지표상으로 초고가 주택이 다시 상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거든요. 근데 올해의 지금 흐름은 매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또 따라서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변곡점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다. 여전히 강세의 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거래량이 주는 거는 가격이 너무 뛰어서 맞습니다. 그 수요자들이 못 쫓아가서 거래량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주는 거는 매수 매도 양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매도자 쪽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팔고 싶지는 않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는 지금 이 가격에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네, 맞습니다. 판단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고 상품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국적으로 오른다는 거는 뭐냐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네. 마이너스였거든요. 제주도가 안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는 제주도가 두 자릿수 상승률 많이 올랐죠. 네,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요? 내 주변에도 제주도 간 사람 꽤 있어요. 사경인 회계사 갔죠. 네네네네. 언론에서 보시면은 세종시가 올해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기사를 보실 거예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B나 감정원 양쪽 다 기준으로 거의 40% 올랐거든요. 네, 이제 한 지역이 40% 올랐다라고 한다면 더 올랐다는 얘기죠. 네, 웬만한 아파트가 두 배 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올해 그러면 세종시가 엄청난 조정을 받고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세종시는 약간씩 여전히 약간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지 그렇게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대구 게 대구 미분양이 는다는 거예요. 네, 대구 미분양 같은 경우도요. 약간의 이제 조금 무리한 분양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비싸게 한 분양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소진되고 있는 분위기 그마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실 올해는 이제 투자자분들 부동산을 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이고 그냥 경제 활동이다라고 보면 이제 투자자인데 다주택 투자자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빌라예요. 올해는 이제 빌라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빌라예요? 네, 수도권 빌라 특히 부천도 인천 영진아 아니 부천도 수도권이죠. 맞습니다. 핵심 수요도권이지. 부천은 핵심입니다. 핵심이지. 네. 빌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몇 월 달에 판 거지? 계약 체결하면 계약이 먼저 계약하고 이제 좀 나중에 돈 받긴 하는데 아마 한 5월 6월쯤 5월 6월에 정프로가 부천 빌라를 팔았어요. 손절매. 아. 5천 마이너스. 3억 1천에 사서 2억 5천, 2억 6천에 팔았습니다. 그걸로 또 주식 사서 더 물리고. 아이고. 아이고라니요. 네, 제가 뭐 지금 그 정도 감탄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네.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이제 빌라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빌라가 많이 오르는 거는 이 당장 재개발 재건축이 재개발 특히 빌라는 재개발 대상이 많은데 재개발이 당장 가능한 상품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하지는 못하더라도 규제 완화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는 지역이라면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거죠. 아니, 거긴 괜찮아요. 여기 신축 빌라예요. 아, 네. 신축 빌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기는 한 그래, 그래. 추세인데요. 계속. 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5천 빠졌다고요.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네. 7층으로 네. 층수 제한 규제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2종? 지역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7층으로 층수 제한이 있으면 재개발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가 없는 지역들인데 네.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에 대해서 층수 제한을 풀어주겠다 네. 이런 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지역들이죠? 저층 주거지들이에요. 빌라들이 2, 3층들 이렇게 쭉 네. 있는 데들.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그런 데는 있거든요. 원래는 재개발이 허가가 나도 7층 이상 못 지었는데 네. 아예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소규모로 소규모.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네.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개발들이 좀 가능해지도록 조금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만 3, 4층짜리 쭉 있는 동네에서 이제 그걸 막았던 거는 어쨌든 그 혼자만 막 20층 올라가면 좀 옆에서 보기 좀 그러니까 막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걸 허용해준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묘한 게요. 대단지 아파트를 허무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네. 초과이익 환수제. 네. 이게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를 재건축했을 때 멸실이 되니까 아파트 숫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네. 지역은 전세난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올 때 집값이 폭등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서울에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그럼 결국에 건들 수 있는 지역은 저층 주거지 이런 빌라 지역들을 규제를 완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가 지역들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가 지역은 가만히 있느냐? 밀려 올라가지. 밀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규제 완화도 안 해줬고 여전히 규제가 되고 있고 재건축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가격은 더 오르는 일이 발생하니까 네네네. 이게 참 정책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의도는 알겠으나 결과는 결국에는 저가주택부터 쭉 끌어올리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 어제 뉴스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서울 수도권에 분양된 신규 아파트 중에 96% 그게 다 전용 25평 대 이하다. 국평 이하다 이거예요. 서울 96%까지는 아닐 텐데요. 전체가 93%고 네. 전국이 93%고 제 기억에 서울 수도권에 무슨 이렇게나 많이 그래서 100채 중에 95채 이상이 30평 대 이하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향후에 그 평형별로도 영향을 많이 주죠. 지금 그렇죠. 지금 대형 평형이 좀 다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네. 너무 이제 소형 평형만 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대형 평형은 확실히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좀 생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라면 무슨 막 빌라촌 있는 데서 빌라 한 6동 정도 누가 이렇게 사갖고 그걸 그냥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걸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6동이었어? 이제 다양한. 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물어봐. 네, 역세권 네. 그 개발 사업이라든가 네. 다양한 규제 완화들이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좀 가깝거나 아니면 저층 주거지거나 중공업 네.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들의 빌라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네.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정부도 돌아섰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긴 추세잖아요. 네, 전임자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의 공급 확대로의 선회 그리고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 그러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은 근데 안 나와요? 올해 인허가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자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분양이 30만이에요. 지금까지요. 네. 올해 분양. 네. 올해 분양 물량이요. 네. 작년에 36만 호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분양이 증가하면 40만 이상은 해야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40만까지 못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전국적으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점이 2018년도였고 그때가 이제 30만이 좀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최고점은 언제였냐면 2015년도에 52만이었어요. 우리가 그 52만을 다 소화하고도
집이 모자란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36만에서 올라가는 게 40만 이상으로는 몇 년 가줘야 네. 공급이 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요. 인허가는 많이 받았는데 그럼 분양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네. 이거는 지금 다양한 규제 때문에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미루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분양을 해야 그래도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거의 끝났는데 맞습니다. 네.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지자체나 또는 그 허그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는 거나 허그 분양보증 심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요. 계속해서 거기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분양을 하려면 주택보증공사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서 고분양가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을 거기서 이제 심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격 기준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 지역에서 분양한 거의 시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네. 그 지역에 오랫동안 분양을 안 한 지역이면 시세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분양가를 너무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나오는 거지 또. 로또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매매가 평균 매매가와 분양가하고의 괴리 이 격차가 지금 전국적으로 30% 정도가 납니다. 아무거나 분양을 받아도 30%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바로 생겨버린다. 물론 네. 바로 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로또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거고 조합원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들의 이익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네네. 그래서 허그가 올해 2월에는 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줬고 최근에 더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좀 반영을 해주겠다. 네. 분양한 게 없으면 준공사업지도 좀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늦게 하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더딘 게 문제고요. 네. 3기 신도시도 지금 이제 사전 청약을 시작했잖아요. 7월에 조금 했고 이번 달에 이제 25일부터 2차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네. 올해 한 2만 8천 개 사전 청약을 하는데요. 사전 청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본 청약을 하려면 착공을 하고 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기 신도시 전에 이 민간 건설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빨리빨리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속도가 좀 더디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올해 혹은 뭐 당분간은 내려올 기대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 차트에서 제가 더 간다라고 강하게 말하기에는 그냥 그 그림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르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런 말은 이제 제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또 집을 살까 고민하시는 상담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내년이 되면 내년 7월이 되면 임대차법 도입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2년 더 사셨던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셨다가 이제 또 다시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내년 7월 이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막 오를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만들려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트리거가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신규 주택 매수나 전세 대출이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되는 요인은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자금 부담이 상당히 되시는 거가 분명히 네. 맞고요. 네. 그래서 수요 위층 요인은 분명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파는 쪽에서 매도 가격을 낮춰가면서 팔 정도로 매수 매도의 힘겨루기에서 매도자가 그렇게 넘쳐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쪽에서 어려워진 거는 분명히 맞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2% 후반대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아무리 낮아도 3% 후반대 그리고 대체로는 4%대까지 그 봐야 되더라고요. 제 주변이라서 그런지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 자기가 집이 한 채 혹은 두 채인데 한 채 더 사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전 최근에 못 봤거든요. 맞습니다. 봤어요? 저요? 네. 그 주변에 있어요? 집이 있는 애가 없어요. 제 주변에.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실수요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분양 얘기도 했지만 25.7평 이하가 90몇 퍼센트나 이게 그 실수요에 각... 근데 실수요가 들어오고 그런데 그 실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물량은 없다. 이런 구도인가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새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겠네.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올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신규 분양이 만 세대도 안 돼요. 만 세대? 네. 올해 통틀어서? 네. 서울이요? 네. 서울만 아니, 놓고 보면 저기도 뭐 반포에도 엄청 큰 거 하고 뭐 하던데. 다 해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 만 세대가 안 돼? 네, 만 세대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작고 경기도가 지금 한 10만 대 수준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 숫자에 비하면 신규 분양은 여전히 수도권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신규 분양을 해도 입주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제일 필요한 정책은 실거주 요건 완화예요. 저는 사실 지금 매매 가격을 걱정하기보다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세 월세가 올라버리면 매매 가격은 바닥이 지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전세 가격이 안 오르면 매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 월세가 올라버리면 매매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대차법도 있지만 저는 실거주 요건 강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정부가 법을 도입하려다가 폐지했죠. 중간에. 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라라고 하려다가 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그냥 뭐 다들 아시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 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전세 가격이 실제로 좀 내려갔고 전세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거주하려다가 아 그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전세를 주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당분간 이 실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기간까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저는 양도세를 뭐 깎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강화가 돼서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팔고는 싶어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는 싶은데 그냥 팔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하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세금이 깎이니까. 네, 감면이니까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세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게 쫓겨난 세입자들은 다시 또 어디선가 집을 구해야 되고요.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방에서도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지방 내려가서 그냥 편히 사시던 분들이. 네. 아, 다시 실거주 때문에 올라와서. 그게 진짜 정책적으로 돼. 내가 아는, 친구도 네. 우리 사무실 때 공작 아파트 살거든. 네. 근데 그 조합원 자격 유지하려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 살다가 인테리어 그래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인테리어를 그렇게 간략하게 했어요. 간략하게.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거지. 네. 들어갔는데 그게 안 해버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실거주고. 아 그거. 그렇지 좋아.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안 해도 되게 된 거야. 네. 그래서 그 집 전세 얻은 사람만 좋아졌지.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들어올려다가 안 들어와도 된 사람도 지금 좀 화가 났지만 사실 제일 속상한 사람들은 지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가야 되는 전세 세입자가 지금 제일 속상하거든요. 그런 주인이 많은 단지면 단지일수록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은 단지일수록 그런 세입자도 많아지겠죠.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럼 뭐 부부가 집이 두 채다라고 하면 부부가 따로 거주지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일들 또는 자식이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일들 그냥 거주 요건이라는 게 이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같이 가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세대 분리는 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작년에 네네. 이제 변창흠 장관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가 사실이다라고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세대 분리라고 생각보다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특히 수도권에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제가 보기에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세대 분리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심이 강해진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청약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미리 세대 분리를 시켜놓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겠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구 분리를 먼저 하는 뭐 이런 전략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구 인구 낳는데 가구 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거인 거. 일가구 일주택 정책이 가구 수를 분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책들 중에 지금 단기의 전세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실거주 요건 완화입니다. 제가 뭐 다주택자의 편을 들거나 그들을 위한 뭐 세제 완화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러면 1주택자라던가 장기 보유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작 아파트 여의도 공작 아파트 이런 오래된 집들을 예전에 사셔서 갖고 있다가 다른 데 전세가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집을 판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 투기 목적 으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런 분들이 파실 경우에도 다시 거주를 해서 기간을 채워야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 준다는 거는 들어가서 살면서 세입자를 내쫓아야만 하는 그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30평이 45억이면 갑자기 너무 무슨 비싸죠. 돈이에요, 그것도? 네? 너무 비싸죠. 아니 내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 들으셨죠? 네. 네 아리팝. 네, 네 들었죠. 근데 내가 45억이면은 400만 불이 넘잖아. 400만 불쯤 되잖아. 그래 아니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여러 도시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 그 400만 불이면 뉴욕의 맨하탄에 이스트 리버 쪽에도 아 물론 뭐 완전 뭐 그 메모드한 그거는 못 사지만 꽤 괜찮은 거 사는데 네? 이제 한국이 네. 이제 주택 시장이 아파트가 표준형 상품인 굉장히 네. 특이한 나라잖아요. 네네.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아파트가 표준 주거 유형으로 전 국민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그거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 그거네. 비교가 너무 쉬워요. 원래 집값이라는 게 해외 어디 가보시면요. 이 집값이 얼마인지는 그 동네의 공인중개사도 잘 계산을 해야 아는 거지. 저 집값이 얼마인지 그렇게 바로바로 검색을 해야 아는 거죠. 맞아, 근데 맞아. 우리는 머릿속에 32평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요. 너무 표준형 상품이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 비교하듯이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 보셔서 아, 이거 집 좀 볼 수 있어도 봐야 돼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기 마포에 저 마리프 있잖아. 14층이 14층. 마리프. 네. 아니, 사장님 그러면 집은 언제 꼭 보셔야 됩니까? 남향이에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럼 알았어요 그냥. 방세계 화장실 두 개. 호가격도 네. 굉장히 낮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20억 팔자 19억 5천 사자 이렇게 돼. 그 삼성전자 호가격만큼 나와 그게. 매수매도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용이야 거의. 아. 그렇죠. 표준형 상품이 되어 있다는 브랜드도 게. 브랜드도 다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유형인데 보편화돼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아리팝 같은 경우는 사치제죠. 이게 일반 주거의 보편적 주거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한강이 보이고 그냥 나 굉장히 그거 거기 사러 나 그렇죠. 그거 있어. 그건 어떻게 이거. 보면은 명품의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이런 급이지 이게 그냥 전 국민이 바라보는. 표준 책가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거는 좀 나는 그건 약간 좀 거부하는 게 뭐냐면 뭘 거부하신다고요? 명품 사치제다. 근데 이제 에르메스 가방은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샀잖아요. 그럼 여성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를 물릴수록 가죽이 윤기가 나면서 그래 명품이거든. 아니 뭐 1년 지나면 푸석푸석해서 그 뭐 명품이야. 그래서 딸한테도 주고 그게 명품인데 거기 아파트는 15년 지나면 그냥
중축 아파트 대고 덤치나 구축 아파트 대서 명품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면 명품 됩니까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 건 맞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죠? 사실은 이게 취향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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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네. 취향이 있는 원래는 45글로? 원래는 자기 취향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어떤 국가든 최상위 주거라는 거는 자기 취향이 있어요. 제일 부자는 원래 뭐 성북동 주택이라든가 평창동 주택이라든가 자기 취향들이 저택들이 있죠. 근데 한국이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다? 네. 왜 우리나라는 저 돈에도 저택이 아니라 아파트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아파트라는 상품 안에 있다 보니까 저게 특수한 사치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됐던 거는 강남 3구를 처음에 공격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근데 이제 고가주택을 언론에 계속 나오고 비싼 주택을 잡아야 한다고 위에서부터 정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가격을 비교하고 아파트라는 표준화된 상품을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이 관심과 이 사람들의 욕망을 꺾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야기를 뭐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진짜 저 김열매 의원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뭐 조지아 살고 있어요. 네. 조지아의 뭐 소도시에 예를 들면 거기 50만 불 주면 저택에 살잖아. 거기서 하는 사람이 뉴스 보고 와 맨하탄에 뭐 하이라이즈 콘도 뭐 서비스 콘도 뭐 천만 불 됐다고 I don't care라니까. 그렇죠. 관심 없어요. 관심도 없어. 비버리힐스에 500만 불짜리가 천만 불 됐다고 I don't care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아리팍이 얼마고 그죠? 네. 마레프가 얼마고 성수동이 얼마고 여의도 시범이 얼마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렇죠. 있으니까 잘 안 떨어진다는 거네. 삼성전자 주식처럼 된 거죠. 삼성전자 떨어지는데? 아니 부동산도 언젠가 떨어지겠지. 부동산도 뭐 영원히 오르지는 않겠죠. 모든 네. 자산은 사실 다 위험이 있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너무 오른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네. 또 제 스스로 마무리 멘트를 네. 하자면 네. 이제 2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집이 필요하시고 전세가 계속 올라서 고민이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세를 고가 전세에 살고 계신데 나는 이 가격에는 죽어도 못 사겠어서 전세를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억울해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너무 소신이 강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는 정도라면 주택 구입 자금도 같이 알아보셔서 비슷한 금액대에서 매수 가능한 집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끌을 하실 때 요새 영끌 대출 안 하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영끌을 하실 때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사기 전에 엄청 고민하세요. 저한테도 연락하시고. 근데 우리가 재테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떨어질까 봐? 평생 너무 큰 대출을 받으셨고 네, 떨어질까 봐 걱정도 되고 불안해지는 거죠. 에, 갑자기. 그러면 에. 이제 그때부터 세계 경기에 민감해져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알잖아요. 네. 사람마다 이건 다 그릇이 다릅니다. 네. 이 금리 변동이나 이자를 낼 수 있는 캐파도 다 달라요. 캐시플로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따르실 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 발 뻗고 잠을 자야 재테크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꼭 체크하시고 네. 구매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려운 문제. 지금 채팅창이 뭐. 아, 또 터졌어요. 네. 터졌어. 뭐 매번 부동산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영생 열매 맺었나요? 영생 열매를 자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김열매 수석 연구위원님. 아니, 김열매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이게 현상이다 이런 말씀. 아니 뭐 어떤 얘기를 해도 항상 터지니까 이건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살겠습니다. 네, 김열매 수석 연구위원님 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